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4월 26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 국빈 방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당시에 굉장히 그 환영을 엄청 받았습니다. 미국 가서 국빈 방문해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같이 함께 예? 카터도 타고 또 뭐 농장 뭐 이런 데도 돌아다니고 말이죠. 이렇게 친밀한 한미동맹이 바로 문재인 때문에 쪽판이 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루세웠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과연 대통령이 안 됐어야 되는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나타나지 말았어야 될 대통령, 출연하지 말았어야 될 대통령이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인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후퇴시키고 나라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친북 친중의 그 의식구조, 지금도 많은 비판의 대상 속에 상당히 쾌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이제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센 한미동맹, 혈맹 이상으로 단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나라 군대를 만들었던 문재인의 군대를 다시 대한민국의 강군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중동 제2의 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을 위해서 세일즈맨 1호로서 열심히 뛰는 윤석열 대통령. 이 어려운 환경, 169석에 몸서리치는 친북 좌파들의, 극좌파들의 그 준동,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이 속에서도 굳건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씩 하나씩 다 파헤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전직 대통령들이 어려워했던 노동개혁, 노동에 감히 손을 못 대었던 이 노동개혁을 과감없이 불법 파업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하는 이 민주노총, 극대화되어 있는 이 노동자, 이 민노총의 가장 나쁜 이 모습들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시켜서 아주 철저히 지금 풀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혁명적인 대한민국의 내부를 갖다가 헌법수호를 위해서 헌법수호를 문제를 가운데 놓고 헌법수호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2년 만입니다. 문재인이 미국을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트럼프와 자주 앉아있고 A4 용지 가지고 보고서 뭐를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지만 그는 국빈 방문은 고사하고 공항에서 푸대접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서 이루어진 바로 주역이 됐습니다. 국빈 만찬을 포함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일정, 또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또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작년 5월과 11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그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 억제, 미래 첨단 기술 및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또 지역 및 국제적 도전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욱더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기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부 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 바로 그것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폭발했습니다. 뭔가 아름다움, 최고의 동맹의 가치가 폭발한 겁니다. 아주 이제 한국,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동맹국의 제1등국으로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바도 있고 6개월 뒤에 11월에는 아세안에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또 2차 회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4월 하순을 목표로 추진해왔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조율을 위해서 현재 방미 중에 있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정상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인 예우가 바로 국빈 방문입니다.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해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 환송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영빈관인 소위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 있죠. 거기가 숙소로 제공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국빈 방문 외에는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등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방문은 무슨 방문이었을까요? 잠옷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분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네.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